알려줄게요. 자, 19번 모의고사. 자, 얘는 누웠다 이거죠. On her back, 등을 대고. 그러니까 대자로 뻗어서 누운 거예요. 그쵸? 이게 clear가 이제 그 나무 같은 것들을 불도저로 싹 밀어버리는 거예요. 개간했다 그러거든요. 그럼 나무를 다왜 불도저로 밀어버릴까? 경작을 하기 위해, 밭을 가꾸기 위해. 그래서 뭐 인간이 활용하기 위해서 땅을 밀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밀어버린 땅을 뭐라 그래요? 개간한 지라고 하더라 이거죠. 자, 그래서 뭔가 그뭐 들판 뭐 개간지라고 합시다. 자, watching 뭐 하면서 지켜 보면서 그참그 표현이 좋죠. 빗방울이 아니라 머방울 햇빛 방울들이 지각동사 목적어 뭐 쓰더라? ing나 동사 원형 쓰죠? 그래서 여러분 to는 절대 못 쓰고 지금처럼 동사 원형 써야겠죠? 그래서 빗방울들이 표현 좋죠? 빗방울들이 그녀 위에 있는 나뭇잎들의 모자이크를 뚫고 미끄러져 내려오는 것을 이해가요? 미끄러져 들어오는 걸 지켜보면서. 근데 모자이크 뭔지 알죠? 모자이크. 이렇게 모자이크를 뭐라고 설명할까? 작은 틈이라고 해야 될까? 그치? 그래서 잎들이 보면은 그 반짝반짝 하는 거 있잖아요. 잎들 사이로. 그래서 이파리들. 지금 개간지는 개간지인데 그 위에 나무가 몇개 있나 봐요. 그쵸? 예, 나무 몇 개는 살려놨나 봐. 자, 그녀는, 조인들. 그런, 빗방울들과 함께 했다 이거죠. 잠시 동안. 그러면, 뭐야, 움직이면서, 써요. 산들바람과 함께 움직이면서. 표현이 너무 좀 특이해서 조금 당황스럽네요. 자, 그럼 빗방울들이 반짝반짝 들어오고 있다는 얘기는 정지되어 있어요. 움직이고 있어요. 움직이고 있죠? 그래서 합류했다. 같이 해, 빗방울들과. 뭐 이런 얘기예요, 지금. 네? 빗방울들아, 나랑 같이 놀자. 그래서 빗방울들과 합류했다. 잠시 동안, 움직이면서. 뭐와 함께? 부드러운 산들, 바람과 함께. 그래서 산들바람이 불면 잎사귀들이 움직이죠. 그럼 빗들도 어떻게 해요? 빗방울들도 이렇게 움직이죠. 그럼 얘도 몸을 이렇게 움직이면서 좋아한 거죠. 네? 움츠움츠. 자, 또 느끼면서 따뜻한 햇볕이 자기를 뭐하고 있는 영양분을 주고 있다고 느끼면서. 네, 그래서 움직이면서 느끼면서 잠시 동안 합류했다 이거죠. 얘가? 지각동사 다음에 여러분 to 쓴다 안 쓴다? 안 쓴다 이거죠. 여러분 햇볕을 받으면 건강해져요? 좀 약간 다운돼요? 햇볕을 받으면 기분이 어떻게 되지? 좋아지죠? 예, 에너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따뜻한 햇살이 그녀의 feed, 뭐를 주는 것, 먹이를 주는 것을 느끼면서 이거죠. 먹이를 주다 좀 말이 이상하긴 하지만 어쨌든 따뜻한 태양도 뭐야? 에너지죠? 그래서 에너지를 그녀에게 주는 것을 느끼면서 산들바람과 함께 움직이면서 잠시 동안 그 햇방울들의 움직임과 합류했다. 오케이? 자, 작은 미세한 미소가 워스가 뭐 무슨 뜻이 뭐죠? 워스가 였다. 그 다음에 spreading 뭐 하고 있는? 펼쳐지고 있는 두개 합쳐니까 작은 미소가 그녀의 얼굴 오버에다 붙였고서 전체에 퍼지고 있었다. 지금 웃고 있는 거예요? 네. 자, 그녀는 천천히 turned over. 아까 여러분 얘가 뭐 대고 누워 있었죠? 등을 대고 누워 있었죠? 그럼 턴드 오버는 써요. 몸을 돌렸다 이거죠. 아, 지금 선생님 좀 당황한 게 여러분 이렇게 누워 있다가 몸을 돌리면 어떻게 돼요? 코가 땅에 박는 거잖아요. 이거 왜 이러지? 지금 이 생각을 했는데
진짜 여러분 여기 보니까 얼굴을 어디 속에 밀었어요? 돌리고 그리고 밀어 넣었다. 얼굴을 그래서 이게 내가 제대로 해석한 건가 지금 봤거든요. 어디 속에? 풀 속에 얼굴을 밀어 넣었다 이거죠. 그럼 진짜 몸을 돌리면은 땅바닥과 얼굴이 만나게 되겠죠? 누워 있다가 뭐 하면서 냄새 맡으면서 그 싱그런 초록색 기분 좋은 냄새를 향기를 그쵸? 에? 예, 초록 유쾌한 향기를 맡으면서 신선하게 핀 이거 박효신의 무슨 화? 야생화 그쵸? 갓 야생화로부터 그래서 풀만 있는 게 아니라 꽃들도 있네요. 그래서 이게 그 형용사를 쓰면요, 여러분 free 형용사를 쓰면은 she 그녀 주어 이 명사를 수식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녀는 뭐로부터 자유로워서 누구예요? 자유로운 그녀예요, 그녀. 자, 뭐로부터? 일상의 그녀의 일상의 부담. 부담이 뭐야? 해야 할 일이죠? 뭐 일, 뭐 업무. 그래서 그녀의 일상의 업무로부터 자유로운 그녀는 got to her feet. 예, 여러분 무조건 여러분 to her feet 뭐 이런 거 나오면 다리, 발 나오잖아요. 발. 발로 할수 있는 게 뭘까? 걷는 거죠. 그럼 걷거나 뛰려면 뭐 해야 돼? 일어섰다. 그래서 이 뜻이 일어섰다예요. 일어서서 went on 계속 뭐 했다? 갔다 이거죠. 이해가요? 예, 뭐 갔다 하면 돼요. 일어서고 나서 이제 콤보로 계속 일어서자마자 계속 갔다. 자, 얘는 걸어 들어갔다. 따뜻한 나무 줄기 사이로. 그쵸? 그래서 나무가 이렇게 두 개가 있으면 트렁크에다 붙였고 트렁크가 여러분 기둥이죠. 나무 기둥. 그래서 따뜻한 기둥 사이로 걸어 지나갔다 이 뜻이죠. 자, 그녀는 느꼈다. 모든 그녀의 걱정들이 사라졌다고 써요. 헤드고온에다 붙였고. 느꼈다. 여러분 느낀 게 먼저예요? 사라진 게 먼저예요? 그쵸? 사라졌다. gone away. 이게 먼저니까 무슨 차가 난다고 했지? 시간차가 나면 head plus pp 쓴댔죠? 그래서 느낀 게 나중이고 사라진 게 먼저기 때문에 시간차가 나면 뭐 쓴다? head plus pp 쓴다 이거죠. 자, 그래서 앤드루아의 어떤 심정은 얼다군요. 얼다. 얼다의 심정은 편안한 거죠. 자, 그다음 20번. 뭐 주동? 뭐 주동이에요? 명주동이죠? 명주동은 어떻게 한다고 했어? 수식한다고 했죠? 예, 수식. 그래서 이렇게 가로로 묶죠. 네. 자, 그래서 네가 시작하는 음식에서 이렇게 수식해 줘야죠. 네가 시작하는 음식, 식사, 요리. 그래서 네가 시작하는 요리는 함께 시작하는 요리. 즉, 함께 시작하는 요리라는 것은 먼저 먹는 요리, 에피타이저. 그쵸? 에피타이저 정도가 되겠죠? 우리말로 뭐라 그래요? 전체라고 하죠? 전체가 이게 맞나? 자, 전체는 단수예요, 복수예요? 전체. 단수예요, 복수예요? 단수니까 여기 S 붙이죠? 네, 전체는. 네, 확인했어요, 지금. 전체 맞습니다. 전체는 서브제에다 붙였고, 그래서 역할을 하더라 이거죠. 에즈에다 붙였고, 에즈가 뭐뭐로서죠? 그래서 앵커에다 붙였고, 원래 앵커가 닷이란 뜻이에요. 닷음식. 닷음식이라는 것은 닷은 일종의 기준입니다. 기준. 기준! 엄밀히 얘기해서 여러분, 그 뭐지? 최초로 무언가 하는 게 여러분의 기준이 되기도 해요. 무엇은 일을 할 때. 그쵸? 그래서 어떤 뭐 여기에서는 몸을 지탱해주고 힘이 되는 음식이라고 했는데 뭐 이렇게 복잡하게 할 필요 없이 그냥 기준이 되는 음식이다 이거죠. 뭐에 대한 너의 전체 식사에 대한 이거죠. 여러분 첫 번째 음식이 정말 맛있는 게딱 나왔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게 기준이 돼서 뒤에 어떤 음식이 나올 거라고 기대합니까? 그쵸? 좋을 게 나올 거라 기대하는 거죠. 그래서 뭐에 있어서 전체 여기가 전체는 어이죠. 식사를 위한 어떤 기준 음식이 된다. 그래서 얘가 어느 정도 그 뒤에 나올 음식 요리에 대한
어떤 기준을 정해주는 역할을 하는데, 실험을 한번 해봤다 이거죠. 실험들은 보여준다. 사람들이 거의 50%나 더 많은 양을 먹더라 음식에. 그래서요, quantity가 양이죠, 양. 그래서 50%더 먹는다예요. 여기는 50%라고 나왔는데, 더라는 말을 좀 써야 될것 같아요. greater니까. 그들이 처음 먹는 음식은 더 많이 먹더라 이거죠. 여기도 뭐 주동이야? 명주동. 그래서 주동. 그래서 처음으로 나오는 요리 있죠. 처음 먼저 나오는 요리는 다른 요리들보다도 50%더 많이 먹는 어떤 연구 결과가 나왔대요. 자,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뭐 해야 돼? 우리는 이걸 더뭐 해야 돼요? 우리에게 유리하도록 해야죠. 이해가? 그래서 여러분 코스 요리 보세요. A, B, C, D, E 이렇게 나온다고 합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 보세요, 여러분. 네. 얘를요, 10 먹고 뭐 디저트는 사실 10은 먹진 않겠죠. 5 먹는다고 하고 뭐 메인 요리를 뭐다 10씩 먹는다고 합시다. 네, 그럼 얘는 몇 먹어요? 15 먹는다는 얘기죠. 맨 처음에 나오는 요리는 우리가 다른 음식에 비해서 몇 프로 더? 50% 더 먹는 성향이 있다 이거죠. 얘는 15 정도 먹어준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만약에 네가 여러분 조건의 부사절 여러분 했었죠? 방학 때 조부 시부일 때는 무슨 형 쓴다? 미래형 안 쓰고 현형 쓴다고 했죠? 만약에 우리가 디너 롤빵이죠, 롤빵? 예, 롤빵으로 시작을 한다면 저녁 만찬에 초대받았는데 처음에 이제 전체 음식으로 이제 스프가 아닌 이제 빵을 준다면 너는 아까 첫 번째 음식 어떻게 먹는 데서 50%더 많이 먹는다고 했죠? 그러니까 여기 뭘 써야 돼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롤빵이잖아요. 롤빵. 롤빵은 뭐로 된 거야? 탄수화물로 된 거잖아. 그럼 탄수화물은 다른 말로 하면 뭐를 더 많이 먹는다는 얘기야? 더 많은 녹말을 먹게 된다 이거죠. 녹말. 녹말. 녹말 뭐야? 칼로리, 탄수화물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더 많은 50% 더 많은 녹말을 먹게 되고 less 뭐는 적게 먹어? 단백질과 fewer vegetables 뭐는 적게 먹어? 상대적으로 더 적은 단백질과 더 적은 야채를 먹게 되겠죠? 예. 뭐 원문에 빠진 문장은 안 하겠습니다. 뭐 이것까지 언제 합니까? 없애시고요. 자, 그래서 문제점이죠. 몸에 좋은 뭐를 먹어야 되는데 단백질과 뭐를 먹어야 돼요? 채소를 먹어야 되는데 지금 녹말을 상대적으로 더 많이 먹게 되니까 그 해결책이 나와야죠. 먹어라 이거죠. 대놓고 먼저 주제를 말해버렸어요. 가장 뭐한 건강에 좋은 음식을 너의 플레이트에다 비춰 그 접시 위에 가장 좋은 음식을 먼저 먹어라 이거죠. 그러니까 그 우리가 first에다 비춰 그 무슨 성향이 있었어요? 먼저 나온 음식은 다른 음식에 비해서 과식하는 경향이 있죠. 예? 그러니까 이 경향을 먼저 나온 음식 과식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에게 좋은 방향으로 유도하려면 가장 좋은 음식을 먼저 먹어라 이거죠. 이해가요? 몸에 좋은 음식을. 그렇게 되면 먼저 먹는 음식은 뭐 하게 되니까 더 상대적으로 많이 먹으니까 몸에 좋은 음식을 더 많이 먹을 수 있게 되는 거죠. As, 그래서, 그러네. 여러분,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좀 특이한 식습관이 있는데, 회를 먹고 나잖아요? 그 회를 먹고 나면 꼭 선생님 라면이 땡겨요, 라면이. 나쁘지 않죠? 회부터 먹고 라면 먹는 거 나쁘지 않죠? 라면을 많이 먹겠어? 적게 먹겠어? 적게 먹겠죠. 예. 뭐, 선생님 제대로, 예, 이 방식대로 살아서 먹고 있네요. 자, 여기 보니까, 에이즈에다 붙였고, 에이즈는 한 시대죠, 시대. 그래서 오래된 하면 돼요, 그냥. 자, 그래서 오랜 시간에 걸친 지혜는 보여준다. 이것이 의미한다. 뭐로 시작해요? 야채와 샐러드로 시작하는 것을. 그럼 여러분, 밥부터 먹어야 돼요? 과일부터 먹어야 돼요? 그쵸. 과일부터 먹는 것을 의미한다, 이거죠. 지혜가 보여주듯이 이것, 즉 가장 좋은 음식을 먹는 것, 안문장 받는 거죠? 여기 먹어라라고 했으니까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식사를 할때 뭐로 시작해라? 샐러드로 시작하면 딱 좋네요. 과일 샐러드는 샐러드로 시작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거죠. 그래서 몸에 좋은 것부터 시작한다. 만약에 네가 무언가
건강에 나쁜 무언가를 먹으려고 할 때, 적어도 그것을 세이브에다 비춰 그 명령문이죠. 뭐 초콜릿이라든지 얘가 세이브 펴펴쳐 놓고 아껴 둬라 이거죠. 뭐를 위해? 마지막을 위해. 그래서 여러분 디저트 몸에 안 좋은 칼로리만 가득 찬 음식은 언제 먹어요? 라스트 마지막에 먹겠죠. 그래서 마지막을 위해서 아껴둬라. 그래서 디저트가 맛있어서 아껴두는 것도 있지만 몸에 안 좋기 때문에 최소한으로 먹기 위해서 뒤에 두는 거네요. 자, 이것은 써요. 이거는 아껴두는 행위죠. 남겨두는 것, 아껴두는 것. 디저트 생각하시면 되죠. 디저트는 아껴두는 것은 그쵸? 디저트로 아껴두는 것은 너의 몸에게 뭐를 준다? 기회를 준다. 그쵸? 뭐할수 있는 더 나은 옵션 선택을 뭐할수 있는 채울 수 있는 자 여기 더 좋은 옵션에다 비쳤고 여러분 그 여러분이 식사 뭐 뷔페에 가면요 여러분의 선택지가 많죠 반찬이 뭐예요? 음식의 종류가 뭐예요? 뷔페에 가면 많죠 그 얘기예요 여러분 더 좋은 선택지들 즉더 몸에 좋은 음식들, 요리들이 되죠. 이해가요? 이 요리들을 먼저 채울 수 있다는 얘기예요. 배고프니까 일단은 무언가 먹어야지 내 욕구가 충족될 거 아니야. 근데 그뭐 맛있는 거 있잖아. 그 칼로리 높은 거, 몸에 안 좋은 거, 콜라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은 뒤로 밀어놓고 먼저 내가 배고프니까 많이 먹을 거 아니야. 그거를 채울 수 있다. 즉, 단백질과 뭐를 비타민 같은 어떤 채소들을 채울 수 있는 기회를 너에게 준다 이거죠. 만약에 가자마자 오, 나 이거 사이다 콜라 뭐 이런 거다 마실래? 그렇게 먹게 되면은 저더 좋은 선택지를 채울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없어요? 배부르면 뭐 저도 못 먹죠. 그쵸? 뭐 하기 전에 네가 그 설탕이 가득하고 스타치스에다 비춰 그 스타치스가 아까 뭐랬죠? 녹말류. 지금 녹말류 뭐 있어? 빵과 뭐 있을까요? 빵 말고 또뭐 없나? 자, 아무튼 설탕을 어떤 디저트로 뭐 하기 전에 이동하기 전에 네가 채울 수 있는 여지의 어떤 기회를 얻을 수 있게 한다 이거죠. 예, 원문 다음 문장 할 필요 없고. 예, 그럼 끝난 거죠. 자, 먹어라. 건강에 좋은 음식을 먼저 먹어라. 왜 먼저 먹어야 돼요? 많이 먹는 경향을 따라서, 그리고 건강에 나쁜 음식을 마지막에 먹어라 이거죠. 자, 그 다음 21번. 자, 몇몇의 사람들은 카피, 사람들을 따라한다 이거죠. 따라한다. 그리고 스터디, 연구한다. 아, 죄송해요. 이것도 빼겠습니다. 원문은 안할 거예요. 원문까지 공부할 필요가 없죠. 자, 여기부터 다시 진정하고 효과적인 바디랭귀지는 여기 주제죠? 예, 진정하고 효과적인 뭐 밑에 해석이 나오긴 했는데 쓸까요 말까요? 예, 그 씁시다. Say, authentic, 진정한, 효과적. 그러니까 효과적이라는 건 상대에게 정보 전달이 확실한 거죠? 예, 정보 전달이 확실한 어떤 몸짓 언어는 이상이다 이거죠. 이상. 합계. 그러니까 이를테면 여러분 개별적 신호들의 합계 그 이상이다. 여기에서 뭐가 중요해요? 그 이상이다. 야, 그것만으로는 안 돼, 이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야, 니네 이거 모의고사 정리하고 빈칸 쓰면은 그게 전부가 아니야. 그 이상을 해야 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효과가 있으려면 이 단순합 써요. 여기에서는 단순합이라고 쓰세요. 단순합. 단순한 합, 그 이상의 것이 필요하다. 이런 뜻이에요.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는. 자, 그래서 사람들이 work, 소통하려고 노력할 때 써요. 소통 노력이죠. 뭐로부터? 로트에다 붙였고 써요. 기계적. 회전하는 거는 다 기계거든요. 그래서 기계적. 암기 혹은 사전적 접근 사전적이라 하지 말고 이거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사전식이라 합시다 죄송해요 사전식 접근
그래서 여러분, MBTI 이런 거 거의 사전적이잖아요. 그래서 그 친구와 내가 친해지기 위해서 그 친구의 MBTI 검사를 내가 받아와서 그걸 사전적으로 기계적으로 암기해서 걔한테 접근하는 거야. 그것만으로도 효과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쵸. 효과는 있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다. 그 이상의 무언가가 필요하다. 그 얘기하는 거거든요. 여기에서도 단순히 암기하고, 진짜 그거 좋아하나 봐. MBTI 전적으로 믿나 봐요. 예, 선생님도 믿긴 하는데, 근데 그것만으로는 여기 부족하다고 나왔기 때문에 그 이상이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것만 가지고 뭐할 때, 노력할 때, 그래서 여러분, 기계는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공식만 외운다고 수학 문제 다풀수 있어요?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마이너스 맞아요, 마이너스. 자, 그래서 이것만으로 접근할 때, 당연히 스탑 다음에 할수 있다, 없다? 없다 이거죠. 더큰 그림을 볼수 없게 된다 이거죠. 못한다. 자, 즉, 더큰 그림이라는 건 뭐냐면, 그 사람의 어떤 그 처한 환경이 돼요. 그래서 다양한 에스펙트, 면들, 뭐의 사회적 인식의. 근데 사회적 나오면 무조건 뭐 생각하셔야 된댔어요? 인간관계 생각하셔야죠. 그래서 인간관계의 인식이 단순히 그냥 MBTI로만 있는 건 아니잖아. 그치? 평소에는 MBTI가 적용될 수 있어도 그게 항상 인간이 똑같을 수가 없잖아요. 어느 상황이 달라지면. 그래서 그 다양한 면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면들을 놓칠 수 있게 된다는 얘기예요. 뭐에만 집중하면 사전식의 접근, 쪽 기계적 암시.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지금 시계를 봤어요, 여러분들이. 그럼 아, 시계를 봤으니까 이제 얘네들이 집에 갖고 싶다는 얘기구나 해서 내가 수업 끝내주면은 그건 잘못된 거다 이거예요. 시계를 본 거는 얘네들이 아, 더 하고 싶은데 시간이 모질라구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해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시험 기간에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더큰 그림을 놓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잘해요, 못해요? 못하죠. 써요. 이 부정어 다음에 인스테드 써요. 써요. 대신에 부정어 다음에 뭐 쓴다고요? 인스테드 대신에 이런 뜻이죠. 자, 그래서 못 보고 대신에 그들은 단순적 암기식 접근을 한다는 얘기예요. 큰 그림을 못 보고 대신에 그들은 사람을 본다. 뭐가 낀 사람이에요? 크로스트, 십자가 형태. 이게 엇갈리면 십자가거든요. 그래서 팔짱을 낀 사람을 보고 띵, 뭐 한다? 엔드 병렬구조 생각한다. 아, 쟤는 과묵하고 내성적이고 혹은 화가 났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는 거죠. 이해가요? 자, 그리고 또 단순 암기예요. 미소를 보고 또 생각한다. 아, 쟤 행복하구나 이렇게 단순하죠? 그리고 그들은 또한 힘을 세게 줘서 악수를 이해한다, 모아주기 위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누가 보스인지. 그래서 손꽉 잡은 사람이 보스다 이거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바디랭귀지를 유즈, 뭐 하려고? 사용하려고 노력하는 것을 모함으로써 이런 어떤 몸짓 언어의 사전을 읽음으로써. 오케이? 그래서 평소에 바디랭귀지. 자, 모함으로써 이 사전, 우리가 여러분 뻔히 알고 있는 거 있잖아요. 목 만지고 얼굴 만지면 무슨 뜻이야? 불편하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몸짓, 언어, 사전, 사전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기사들이나 정보들이거든요. 그것을 모함으로써, 읽음으로써, 여러분, 페북에도 뭐 이런 거 많이 나올 거예요. 뭐냐, 예를 들어서 이 남자가 나에게 호감이 있는지 없는지 알아보는 방법. 네?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걸 읽음으로써 단순히 이거를 활용하는 것은 거칠 끝나면 무슨 취급? 단수 취급. is like에 답이 적고 써요. 뭐뭐와 같다 이거죠. 그래서 단순 적용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뭐 하는 거? 단순 적용은 뭐와 같다? 뭐뭐와 같다. 그래서 불어를 하는 거, 불어를 말하려고 노력하는 거와 같다? 뭐함으로써 사전을 읽음으로써. 여러분, 사전 읽음으로써 대화가 돼요? 안 되죠. 예, 그래서 너무나 좀 약간 단편적인 방법이다. 자, 그래서 띵즈 지금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사전을 읽음으로써 불어를 소통하려고 하는 거 마이너스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far apart in 써요. 떨어지는 건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이 세상에 떨어지는 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그렇죠, 나쁜 거죠. 써요. 전락하다, 나락으로 떨어지다 뭐 이런 뜻이죠. 그래서 경향이 있다, 떨어지는 경향이 있다. 진심이에요. 진정성이 없어요. 예, 진정성이 없는 난장판으로 대화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서로 오해하는 상황으로 전락하게 된다 이거죠. 자, 너의 행동은 seem to robotic. 그래서 너의 어떤 몸짓 언어는 로봇이니까 여러분, 로봇 어때요? 어색하고 그 인간미가 없으니까 진정성이 있어 없어? 없는 어떤 모습이 된다. 즉, 너의 몸짓 언어의 신호들은 상대와 진정성이 안 느껴지니까 연결되어 있어, 끊겨 있어. Disconnected, 뭐에 있다? 끊겨 있다, 이거죠. 끊겨 있다, 뭐로부터? 서로로부터. 각각으로부터, 이렇게. 분리되어 있다, 이거죠. 즉, 어색하고 인공적이다, 이거죠. 이해가요? 로봇이란 말이 어색하고 인공적인데, 즉, 써요. 여기 세미콜론은 즉, 너의 바디랭귀지의 신호들이 배운 대로만 딱 하면은 쟤왜 저러는 거야? 상대가 이렇게 오해하고 로봇처럼 느껴질 수 있더라. end up 다음에 별표 쳐놓고 ing 써요. 자, 그래서 너는 end up ing 혼동을 겪게 된다 이거죠. 결국 혼동하게 된다 이거죠. 그래서 오해하게 된다. 바로 그 사람, the very는 바로란 뜻이에요. 그 사람들을 오해하게 된다 이거죠. 바로 그 사람들을 혼동하고 오해하게 된다. 그리고 뭐 주동? 명 주동. 자, 네가 뭐 하고 싶어 하는 관심을 매혹시키고 싶어 하는 사람들을 혼동하게 된다 이거죠. 그래서 네가 attract에다 붙였고 써요. 끌어당기고 싶어 하는, 네? 매혹시키고 뭔가 잘해보고 싶어 하는 바로 그 사람을 오해하게 된다. 왜냐하면 너의 바디 랭귀지는 잘못된 신호를 뭐 하기 때문에? 울리기 때문에. 아, 죄송해요, 여러분. 여기 혼동이 맞는 것 같아요. 오해시키게 써요. 시키게 된다. 시키게로 하세요, 여러분. 이게 타동사네요. 오해시키게. 예, 시키게 된다. 그래서 그 사람을 혼동시키고 오해시킨다는 얘기죠, 상대방을. 네? 너는 친해지려고 이 바디랭귀지를 썼는데 상대가 뭐야? 쟤 로봇이야? 뭐야? 뭐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예? 왜냐하면 너의 바디랭귀지는 링즈 퍼스. 제대로 울려요? 잘못 울리고 있어요? 잘못 울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몸짓 언어는 강력하잖아요? 그쵸? 예, 강력한데, 그것을 잘못 사용시에는 상대방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더라. 여러분, 주제 봅시다. 원문은 안 하겠어요. 자, 여기 보시면, 다양한 사회적인 맥락을 뭐 하기 위해서는? 뭐의 사회적 인식? 사회적이 뭐라고 했죠? 사회적이 뭐라 했어요? 인간관계라 했죠? 인간관계에 대한 어떤 인식을 보기 위해서는 노력해라. 자연스러운 뭐를 사용할 것으로? 바디 랭귀지. 사전적 랭귀지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는 몸짓 언어를 사용해라. 이게 주제예요. 예? 이거 대립되는 개념이 뭐라고? 사전적 개념이에요. 예? 그쵸. 책에서 배운 내용. 여러분, 연애를 어디에서 배웠어요? 책에서 배웠어요. 이러면 어때요? 어색하죠? 예, 그런 것들을 사용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접근해라 이거죠.